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1라운드. 둘 다 오른손잡이 복서들이에요. 네. 자, 일단 잽으로 나서고 있는 김동희 선수인데요. 자, 잽으로 김동희. 네, 김동희 선수가 굉장히 초반부터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짝 흔들어보는 김우씨 뒤로 살짝 빠집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는 김우신 선수. 파기 랩토. 자, 김동희 선수가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 예, 초반부터 네. 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레집 파기. 자, 랩트 동시에 나갑니다. 크리즈. 자, 랩트 크게 휘젓는 김동희 선수. 처음부터 큰 주먹은 무리예요. 예. 자, 랩트 잽 김우신. 아, 잽 좋아요. 네.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우신 선수. 자, 다블 잽 랩트. 자, 랩트 잽. 자, 더블 잽. 김우신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1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파티! 네. 아, 연타 김동희. 김동희 선수의 그 초반 연타가 좋네요. 예. 아, 적절히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챔피언 김호신 선수는 서둘지 않고 있어요. 예. 아, 깊숙하게 찔러보는 김동희 라이트 레프트. 네, 레프트 좋았어요. 라이트. 자, 김우신 선수가 조금씩 기다리면서 지금 카운트 펀치를 좀 노리는 네. 추세인데요. 김우신 선수는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둘지 않고 있고요. 김동희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펀치를 초반부터 네. 던지고 있네요. 자,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김우신. 레프트. 김동희. 레프트 작게. 잽 좋아요. 잽. 파딩. 연타. 파딩.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 보이고 있는 김동희 선수. 예, 두 선수 몸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예. 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등에 올라온 모습이네요. 네. 역시 도전자로서 김동희 선수 1.5배 이상의 공격이 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도전자 아무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점수 면에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 좋아요. 낙지 파딩 레프트 잭키 라운드 고체급의 타이틀을 석권했던 네. 김영관 전 챔피언 나 2라운드 낙지 좋았어요. 자, 더블치 레프트 웨이트 피해갑니다. 레프트 김우신 선수의 레프트가 빗나갔고요. 나프가 빗나갑니다. 안타! 네. 김동희 선수 오늘 몸 굉장히 좋은데요. 예. 저렇게 잽을 잘 쓰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경기가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랩지. 아, 잽 좋습니다. 랩터 4연타로! 리트! 자, 랩팀. 초반이지만 초반에는 김동희 선수의 자세가 좋아요. 좋은 자세에서 좋은 펀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랩팀 짧게. 상큼상큼 다가서는 김우신 선수. 아직까지는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동희 선수는 꾸준히 주먹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밀어붙여 놓고 랩트 라이트 짧게 자, 파기 적극적으로 지금 잽을 내밀어주고 있어요. 네, 저렇게 김동희 선수 도전자답게 잽을 잘 쓰면서 적극적인 자세 좋아요. 네. 자, 파이팅 잽으로 계속해서 김동희 선수 몰고 가고 있는데요.
라이트 컸습니다. 라이트 아 좋았어요. 다프컷 짧게 라이트 다프컷 아 앞면이 김호신 챔피언은 열려있어요. 네, 김우신 선수도 잽을 많이 내야 돼요. 네. 더블 잽 김동희.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펀치는 잽이에요. 네. 스프레이트 가드 올려보시죠. 김우신 선수 짧게 허용합니다. 자, 레프트 잽 약간 거리가 있었고요. 오토! 네, 붙어서 연타는 김동희 선수가 좋으네요. 네. 랩트 동시에 갑니다. 파티! 어, 좋았어요. 합니다. 네. 더블 잽으로 김우신. 네, 잽 좋아요. 랩토! 우리가 칩니다. 김동희. 김호신 선수로서는 좀 일정 거리를 두고 김동희 선수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희 선수는 반대로 적극적인 그 접근을 이용해서 짧은 연타가 필요한 거고요. 피합니다. 어, 나이트 좋았어요. 저거 펀치를 쌓아 올리고 있는 김동희 선수고요. 계속적인 공격, 뒤로 살짝 빠지는 김우신. 그렇지. 네, 잽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가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는 복싱 경기예요. 자, 바디. 자, 잽을 계속 활용하는 김동희. 그린치. 원차. 어퍼컷. 짧았고요. 원차. 원차. 아, 좋아요. 다시. 랩트. 랩트. 자, 브레이크. 파기. 네, 김동희 선수 좋은 공격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 공격 후에 안면 가드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조화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공수의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파킹. 업컷. 쫓아가고 있는 김우신. 네, 김우신 선수도 이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서서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라이트 깊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고요. 라이트. 두 선수들 기본기들이 잘 돼 있어요. 역시 예. 한국 타이틀다운 그런 좋은 내용의 시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짧게. 앞면이 좀 짧게 들어갑니다. 라운드 이어갑니다. 브레이킹. 다음주간 펀치 계속해서 참견을 하고 있는 김동희. 발판을 하고 있는 김우신 선수인데요. 이어 공격 김동희. 나이트 좋았어요. 모든 주먹이 적중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동희 선수의 저런 다양하고 연속적인 공격은 좋아요. 네. 자, 브레이킹. 더블 잽, 파킹. 랩트.
클린치 시도하는 김동희 선수고요. 브레이크 펀치 김우진. 오늘 김우진 선수의 그 단발 라이트가 잘 먹히네요. 네. 잽으로 밀고 가는 김동희. 차기 화이팅! 가돌리는 김우신. 잘합니다. 붙어서는 김동희 선수의 그 짧은 연타 굉장히 좋으네요. 김우신 선수는 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잽을 쓰면서 상대의 거친 공격을 차단해야 돼요. 살짝 돌아서는 김우신.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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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습니다. 끝나갑니다. 김우신 선수는 잽을 치면서 접근을 네. 해야 돼요. 손이 안 나가고 접근을 하다가는 선제 공격을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낙진. 아, 헛점. 바디. 밀어냅니다, 김동희. 나이 뛰었죠. 빠져나오는 김우신. 김우신 선수의 손 숫자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예. 자, 그렇지. 경기는 판정으로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점수 포인트를 계속해서 잃으면 안 돼요. 예. 바디. 잽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김동희 선수고요. 네, 김동희 선수의 그 자연스러운 연타는 오늘 좋으네요. 예. 들어갈 때 공 올렸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네. 그런 매치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이제 5라운드 들어갑니다. 김우신과 김동희 선수. 아, 네, 포 좋았어요. 통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라이팅. 라이팅. 김동희 선수의 오늘 그 연결 펀치 매끄럽네요. 더욱이 중요해지 몸 돌림 김동희. 라이팅. 라이팅. 다음 잼. 김우신 선수 좀 선 숫자가 더 나가야 돼요. 예. 그렇지. 이렇게 가고 있는 김우신. 랩트 가자. 떨어졌다. 랩트 가자. 옳지. 옳지. 자, 가드에 막힙니다. 자, 랩트. 옳지. 옳지. 네. 예, 김우신 선수도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 필요합니다. 자, 계속 접근 돌아. 시도하고 있는 김우신. 돌아, 돌아. 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바디 쪽 공기 일단 빗나가고요. 화이팅!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도전자 김동희 선수의 모습 좋아요. 네. 아, 계속 더블 잽에 이은 공격. 김동희. 돌려 나와 이리로. 나와 이리로. 화이팅! 잘 봤고요. 나올 줄. 공격을 시도하는 김동희 선수. 예, 김동희 선수 원투에 이은 레프트. 네. 좋은 연결 펀치를 접근시켰어요. 자, 화이트 빗나가는 김우신이고요. 파티. 지금 챔피언 김우신 선수는 김동희 선수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못 잡고 있어요. 네, 레프트. 네. 좋았어요. 파티! 랩젠. 야, 잡으면 안 돼! 파티 잡기. 아, 빈틈을 노려보고 있는 김우신 선수예요. 김우신 선수 빈틈을 찾는 게 좋지만 선제 공격이 필요한데요. 아, 김동희 선수가 오늘 몸이 아주 가벼운데요. 아, 레프트 또 좋은 거 맞췄어요. 라이팅. 라이팅, 라이팅, 라이팅.
라이트 짧았고요. 김효신 누가 앞선다고도 좀 장담을 할 수 없네요. 예, 하지만 적극적인 김동희 선수에게 레프리들 저치들은 예. 점수를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화이팅. 나오니까지 일단 점수. 김우신 선수 먼저 만들어 가야 돼요. 파운팅. 아 바디로 무시하는 김우신. 네, 항상 먼저 선제 공격은 김동희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바디 약간 짧았고요. 사실 예, 한국 타이핑 선수들 간에 굉장히 국내 라이벌전 부담스러운 네. 경기예요. 지금 뭐 두 선수들 잘 해주고는 있지만 김우신 선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선제 공격을 치면서 경기를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나홀째 라이팅 김동희 적극적으로 지금 펀치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는 초반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격 다양한 연타 공격을 잘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곳에만 멈추지 않고 지금 헤드와 바디를 계속해서 네, 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펀치를 김동희 선수 잘 구사하고 있네요. 네. 자, 뒤로 빠져나갑니다. 김우신. 자, 잡으시죠. 화이트! 자, 화이트! 나갑니다. 화이트! 피해가는 김동희. 다음 컷. 자, 원투! 짧게! 화이팅! 김우신. 김우신 선수는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펀치를 구사하다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주먹은 무리예요. 그렇지. 김우신 선수가 계속해서 한 템포 늦은 공격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김동희 선수는 항상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네요. 좋아요. 이 선수 또 불붙었어요. 모습 네. 아주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제 칠렁대 이번에 이제 넘어섰고요. 락톤 화이팅 짧게 본체 중후반으로선 이제 노현미가 좀 돋보여줘야 하는 라운드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도전자 김동희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이 돋보였고요. 네. 김호신 선수는 선제 공격 타임을 뺏기면서 재편다운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막아내고요. 네. 김우신 선수로서는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선제 공격과 거친 공격이 필요할 거예요. 파티 램토 라이트 밀어내. 김동희 선수가 지능적으로 공격하고 클린치하는 모습 예. 아주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네요. 덕재 화이팅 김동희 저렇게 김동희 선수의 공격을 다 받아주는 김우신 선수 경기를 마음대로 잘 풀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장면에서가 중간 점수를 발표했어요. 도전자 김우신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동희 선수요. 예, 김동희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아, 김우진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할 때. 예, 벨트를 1차 방어전에서 풀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화이팅. 김동희 선수의 아주 적극적인 공격이 일단 심판들의 마음을 좀 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아주 깔끔한 연타를 김동희 선수는 잘 적중을 시키고 있어요. 예. 자, 레프팅. 조현인 공격 시도 김동희. 화이팅. 김동희 선수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8라운드 들어서면 많이 이제 지치게 돼 있죠. 이제 정신력이에요.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세 개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온톤. 네, 가볍게 김동희 온톤. 자, 라운드. 아, 또 나이트 맞았어요. 라운드. 자, 좋습니다. 자, 웨이트 펀치. 자, 가드 막아내는 김우신.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김우신 선수는 공격을 펼쳐야 돼요. 예. 자, 좀 라이팅. 지금도 계속해서 선제 공격 타이밍을 뺏기고 있어요. 예. 자, 레프트. 자, 박빈. 예, 거칠게 도전자에게 공격을 펼쳐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예. 지금 8라운드지 않습니까? 자, 돌아섭니다. 김동희. 가고요. 네, 저런 더블잽 좋아요. 적중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물러납니다. 네, 지금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김우신 챔피언이에요. 예. 자, 더블치 브레이킹. 자, 랩팅. 자, 브레이킹. 김동희 도전자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복싱을 잘하고 있네요. 네. 홀딩, 적절히 해주고 있고요. 다 볼트. 계속 들여다봅니다. 김우희 선수들 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김동희 선수의 날카로운 서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네. 좀 더 거친 공격이 필요해요. 9라운드 들어갑니다. 이제 9라운드가 10라운드 두 개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로서는 점수에 좀 역전을 좀 노려야 되는 네. 나머지 라운드들이 되겠고요. 시간이 없어요. 네.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면 네. 네. 아, 김동희 선수는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좋은 펀치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물러납니다. 코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더 작게. 화이팅. 빗나가고요. 네.
아, 적절히 노려치는 김동희. 네, 김동희 선수의 그 자연스러운 펀치 오늘 적중률을 높이고 있고요. 예. 몸 팔 동작이나 몸의 움직임도 김동희 선수 굉장히 좋아요. 네. 컬러먼토 김우신 돌아섭니다. 잡자 화이팅. 무리하게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 포지션이죠. 아, 뒤로 살짝 지민철 렙트. 뒤에 가는 김우신이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김우신 선수는 좀 더 이렇게 걸렸어요. 너무 무리하게 가드가 벌린 벌어진 상태에서 네. 오히려 반격을 당하는 챔피언이에요. 네. 라이트 랩킹. 양성재. 낮은 적중. 우수 뛰어야 돼요. 달랍진. 네. 스트레이트 받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펀치를 구사할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주먹을 뻗어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네. 10초 남아 있어요. 자, 파기. 옳지. 네, 라운드 코블리입니다. 본신의 힘을 다하는 경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김우신 선수의 1차 방어전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라운드. 예, 김동기 선수는 9라운드까지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 라운드도 방심하면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김우신 선수입니다. 어차피 불리하다는 걸 알고 김우신 선수는 마지막에 가감한 승부수를 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희 선수도 긴장을 해야 돼요. 파티. 맞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예요. 두 선수들 1라운드와 마지막 라운드 가장 중요한 라운드예요. 예.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복싱이에요. 예. 브레이킹. 앉아! 한번 통! 때리고 앉아! 가드 대고 앉아! 때리는 게 집중하라고! 바디 또 때려! 바디! 이거 보는데요? 브레이킹. 랩킹. 김동희 선수의 그 짧은 연타는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빛을 발하네요. 예. 아, 뭐 김동희 선수 아주 좋은 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만회를 해야 되는 김우신 선수로서는 좀 더 몰리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네. 몸은 따라주지 않는 김우신 선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나이트 단발 좋았어요. 네. 김동희 선수가 선제 공격 타이밍을 잘 잡고 있네요. 김우신 선수 시간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네요. 네.
이제 10초 남아 있습니다. 대륙타 레토 좋습니다. 다시 레토 바디 레토 마지막 라운드 종이 밀렸습니다. 아주 화려한 공격력을 보이신 김동희 선수네요. 네, 초반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김동희 선수는 했고요. 예. 김우신 선수는 아직 뭐 판정 전이지만 김우신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기량을 100% 받지 못한 아쉬운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요. 동시다발로 지금 펀치가 오고 가는데요. 김동희 선수의 연타가 오늘 잘 나오네요. 네, 김동희 선수의 연타가 오늘 돋보였어요. 예. 아, 계속해서 네. 네. 원, 투, 쓰리까지 나가는 펀치. 아주 만족하는 그 모습이에요. 네. 좋은 연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동희 선수 도전자. 그리고 1차 방어전에 나선 김우진 선수. 조조하게 판정을 기다리는 네, 팬들이에요. 네. 이제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우신 선수는 안타깝게 선제 공격 타이밍을 계속 뺏기면서 김동희 선수의 그 연타에 좀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판정 결과 발표입니다. 이번 경기 3대0 심판전을 심판정이 나왔습니다. 3대0 심판전은 판정. 90 박남철, 99대 93, 90 안영희, 99대 93, 90 김병무, 96대 93, 10대0 김동희. 네, 김동희 선수 심판전 판정일지. 전편의 전편 벨트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새로운 챔피언에 올라서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네, MBC 전국 신강전 슈퍼라이트급 우승자 김동희 선수가 한국 챔피언에 등극하는 네. 유용한 모습이에요. KBF 부산 경남지회